자, 여기서 잠깐만 에디트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쓸모없는 토시에라는 친구를 좀 바꿀 생각이에요. 토시에라고 하는 캐릭터를 아까 말했던 케이코쿠라고 하는 캐릭터로, 케이고쿠인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케이고쿠라고 하는 특수 캐릭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용할 에디터는 티서치를 쓸 거고요. 이 당시에 제일 간단한 치토우매틱, 티서치 이런 것들이 아주 편합니다. 편하고 좋아요. 자, 토시에를 한번 케이코쿠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고요. 지금 보시면은 315명의 병종을 갖고 있어요. 이 친구의 주소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티서치를 이용해서 일단 부르고, 315였죠? 315. 이렇게 216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값을 바꿔서 예전에 그 치토우매틱 쓰는 거랑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314로 바꾸고, 다시 314. 17개. 이것도 다시 또 바꿉니다. 뭐 증원을 해도 되고 해고를 해도 되고. 313으로 바꾸고, 313. 17개. 자, 이렇게 값이 많을 때는 나가요. 이렇게 나가도 313 그대로인 거. 313. 9개. 왜 이렇게 313이 많은 거야? 초반이라 그런가? 증원 하나에서, 아이고 아이고. 314로 다시 바꾸고 나가서 찾습니다. 이래야 더 확실하니까. 저 화면에는 314가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값이 두 개가 나왔는데 더 앞에 있는 값을 찾습니다. 더 앞에 있는 값을 찾아가지고 요거 헥스, 헥스를 딱 열어요. 이렇게 열어가지고, 창 너무 좁은데, 이렇게 벌리면은 이렇게 3A01, 요게 이제 현재 병력 숫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게 최대 병력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부터 쭉 이제 고쳐나가면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딱 고쳐나가면 됩니다. 자, 케이코쿠의 값을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8403 땡땡땡땡, 8403 땡땡땡땡, 5802 땡땡땡땡, 땡땡 안 썼잖아. 땡땡땡땡, 06 땡땡땡땡땡땡, 09 땡땡땡땡땡땡, 09. 요런 것들은 이제 공방 뭐 그런 수치들을 입력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공방, 병종, 뭐 스킬 그런 것들이요. 09. 자, 이렇게 해가지고 싹 됐고요. 아까 말했다시피 영상 더보기 눌러가지고 밑에 아래에 제가 올려둘 거니까 그거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입력했는데 그렇게 편하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인게임 안으로 딱 들어가 보면은 병력을 봤을 때 이렇게 토시이에가 케이코쿠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도 바꿀 수 있긴 있는데 이름을 바꾸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름 말고 이렇게, 이름은 조금 거슬리지만 전체 가드, 그리고 대기, 가드 무시, 창금 2, 그리고 반격률 업 2, 요런 것들을 갖고 있는 사기 캐릭터로 바뀌었습니다. 레벨도 되게 높아요. 90이에요 재능 한계가 99고 90레벨 무사 요렇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가드 탱커예요. 근데 창금이라고 하는 창병 특유의 공격이 있어요. 창병 대 필살 공격 데미지 3배. 그러나 요렇게 게이지를 무려 3개를 사용합니다. 3개 3개를 사용하고요. 가드 마왕 같은 애들은 여기 반격으로 죽어요. 너무 세니까 좀 적당히 상급? 그런 식이기 때문에 간혹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격으로 조차 그냥 창병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클래스긴 합니다. 저런 애들도 쇼우지 같은 경우는 행동을 다 썼으니까 여기다 그냥 창금을 박아버리고, 얘도 얘는 그냥 강공격, 그냥 일반공격, 이렇게 S공격 요런 식이에요. 얘는 좀 애매하죠. 자, 요번에는 마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왕을 어디 보자, 이 음양사대로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음양사를 하나 범용무장으로 준비를 했고요. 요번에도 한번 주소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어차피 보자, 지금 15명 5명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해골해가지고 보충을 안했다고? 보충을 하긴 싫은데 보충하자. 일단 이렇게 96으로 만들어 놓고 또 다시 주소값을 찾습니다. 저는 이 친구 아사히 강룡이란 친구를 할 거고요. 96명이기 때문에 96명의 값을 이제 찾습니다. 96. 엄청 많네요.
이제 수치를 바꿔야겠죠? 해고를 하든 뭐 증원을 하든 마음대로 합니다. 해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95가 됐으니까 이제 95를 찾습니다. 95 8개가 나왔네요. 이 8개에서 또 찾아야 되니까 다시 한번 또 줄입니다. 예, 그죠? 아까 저도 말했었는데 범용치고는 괜찮은 애가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스탯이랑 성별이랑 다 바뀔 거라서 좀 아깝습니다. 뭔가 괜찮은 애였는데 이렇게 돼서 조개값이 나왔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앞에 있는 주소값을 이렇게 헥스를 띄워가지고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마왕을 쓰는 방법에 대한 에디트입니다. 자, 마왕을 써볼 건데 52000052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제 현재값, 최대값. 그래서 여기서부터 52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자, 데이터 값은 어디 보자. 자, 데이터 값은 역시 아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아까 그 케이코코랑 마찬가지로 제가 따로 더보기 란에다가 써놓도록 할 테니까 그거 보세요. 03 빵빵 빵빵 BB 02 빵빵 빵빵 06. 자, 이렇게 일단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가보면은 병력 이 아사히 강룡이가 마왕이 되었습니다. 네. 마왕이 되었고요. 마물 힐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떠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여요. 인게임상에서 전투할 땐 보일 건데 네, 떠있고요. 마물 힐링 아군의 일부대의 부상병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데 회복량이 꽤 커요. 그리고 대기 당연히 대기고 불폭파가 기본이고 사도 뇌격이라는 걸 씁니다. 그리고 절대 마법 방어 이렇게 음약이랑 마법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무적이다 라는 설정이 있고요. 인게임상에서 스킬들이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9999 전 이제 무장전에서 자 보시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날라댕기죠. 불폭파 사도 뇌격 요렇게 있는데 사도 뇌격 같은 경우는 쓰면 요렇게 한 턴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번 가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막아주고 이렇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 그러고 보니까 아이도 있었네요. 아이에다 같이 보였구나 이거. 이런 식으로 음향사가 한번 모아서 쓰는 식의 네, 그런 스킬을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턴을 바로 잡았고 마물 힐링으로 본인을 스스로 채울 수 있어요. 불폭파 한번 쓰고 채울까? 힐하자. 이렇게 힐량도 좋습니다. 원래 부대가 많이 죽으면은 그만큼 힐량도 확 줄어드는 건데 얘는 힐량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투를 그냥 혼자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일단 행동력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힐하다가 마지막 두 번으로 사도 내격 두 번으로 딱딱 치면은 상대가 행동을 다 쓴 다음에도 굉장히 편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못 쓰는 캐릭터니까 강해야 정상이겠죠. 원래 적으로만 나오는 못쓰는 캐릭터 그런 것들은 당연히 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남은 애들은 가드 빼고는 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남은 두 번을 뇌격으로 딱딱 쳐주면은 이게 넘어가겠죠. 땅 땅 딜량도 좋고 요런 캐릭터입니다. 자 남은 한번 그냥 힐이나 하겠습니다. 부대 비용 아까우니까 얘네들 어차피 포획도 못하고 얘네 둘만 이렇게 죽이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폭탄 사라져버려 라고 하는 미키가 그 뭔가 시키부한테 켄타로가 당할 때라든가 그럴 때 사라져버려 막 그러잖아요. 그것의 스킬이고요. 미키의 필살 기술 모두를 지워버리는 마왕의 파괴 이 마왕 루트에서 미키가 적으로 나왔을 때 쓰는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걸 맞으면 못 버팁니다. 그리고 대지진 이런 걸 쓸 수 있는데 일단 이 폭탄부터 그냥 딱 요거 정해서 요렇게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삭제 지워버리는 뭐 그런 느낌. 자 여기서 이제 대지진 요거는 요런 스킬입니다. 요런 식으로 다 녹여버리는 요런 스킬 되겠습니다. 요런 옵션들을 무장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